무려 13시간 54분이나 나타납니다. 3시간 53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대왕 하리보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은 링킴 3D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출력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출력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큐라는 5.4 버전이고요. 그리고 프린터의 기본 세팅은 엔더2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크게 건드리지 않고 측 높이 0.2에서 슬라이스를 해서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37분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모양은요, 이렇게 안쪽이 파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어서 서포터가 필요한 형상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포트를 추가한 다음에 한번 슬라이싱을 해서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13시간 54분이나 나타납니다. 이렇게 안쪽에 서포트가 꽉 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얘를 뽑는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큐라의 세팅을 바꿔가면서 일단 출력 시간을 줄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요, 0.2로 굳이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0.3 레이어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시간 21분으로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어가 높아지니까 출력 시간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이쪽 하얀색 여기 뒤쪽에 심지가 모여져 있는데요. Z 경계의 위치가 지금 제가 여기 150으로 끝점 모서리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모여진 심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출력할 때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포터가 좀 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변경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서포트에서 설정을 두실 때 서포트도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포터 안에 요 얼마나 이렇게 조밀하게 서포트를 만들지에 대한 건데 서포트 밀도도 이렇게 높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5 많이 두고 사용을 하는데 볼까요? 한번 또 3시간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로 보게 되면 사실 얘는 서포터를 낮춰서 밀도를 낮춰서 출력 시간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 이 모양은 이 곰돌이 하리보 모양의 출력에서 사실 좋은 모양의 서포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기준 표준 서포터보다는요, 이 하리보 같은 모양을 뽑을 때는 트리 서포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서포터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설정창을 열어서 서포터 구조를 네,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서포터 구조를 표준이 아니라 트리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진행을 해서 보면 서포터의 모양이 딱 바뀐 게 보이죠? 마치 수갑을 찬 것처럼 이렇게 V자로 트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올라가서 양쪽으로 뻗는 서포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로 이 트리 서포터는 피규어 같은 모양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본 표준 같은 경우에는 네모 서포터이기 때문에 뭐 각진 케이스나 이런 걸 만들 때는 표준이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좀 둥근 형태가 많은 모양에서는 트리 서포터를 더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서도 이렇게 출력물이 올라와서 트리 구조가 생기면서 자, 여기 이렇게 서포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이 트리 구조의 서포터에서는요, 이 트리 구조 모양 자체가 이미 마치 나무처럼 모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서포터의 밀도, 여기 지금 선 거 있잖아요, 얘가 밀도인데 이 밀도가 0이어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를요, 출력 밀도를 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오버행 각도도 70으로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얘는 이렇게 원기둥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서 올라가죠. 그리고 앞에 오버행 각도가 70도였을 때는 요 앞손에도 지금 트리 서포터가 생겼는데 이제 오버행 각도가 70도로 바뀌면서 서포터를 생기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출력했을 때 여기 있는 출력물은 충분히 서포터 없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위쪽에 서포터가 만들어지네요. 분명히 이 앞에 튀어나온 두 손에는 서포터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다리 안쪽도 보면 안쪽에도 이렇게 서포터가 생기죠. 이 안쪽도 보면 이 앞에 위에는 서포터가 없어도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서포터가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할 건데요. 부분적으로 서포터가 생기지 않게 하는 영상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서포터를 부분 차단기죠. 생기지 않게 하는 부분 차단기를 이쪽에다가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안쪽 다리에 또 서포터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손 앞에 V자 서포터 하나랑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는 이렇게 서포터 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5시간 22분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이 출력물은 근데 보아하니까 1층 바닥 면적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스커트보다는 브림을 설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림을 해서 브림 10개 정도의 선수를 추가를 해 주고요.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서포터와 기본 출력에 필요한 건 다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 속도를 좀 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엔더2에 세팅이 돼 있는 속도입니다. 이 곰돌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 체임이 없고요. 지금 외벽이죠. 이 외벽의 라인만 쭉쭉쭉 따라서 3D 프린팅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린팅 속도를 전체 속도를 움직이게 되면 프린팅 전체 속도를 움직이면 그거에 맞게 여기 보이는 벽 속도나 이동 속도가 다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값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팅 전체 속도보다는요 지금 이 출력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속도는 벽 속도입니다. 벽 속도, 벽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속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벽 속도를 높여서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40으로 높여서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프린터에 따라서 좀 값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엔더2 벽 속도 40까지도 무난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프린팅 속도도 올리지만 특히나 벽 속도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3시간 53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속도를 높여서 출력을 할 때는 프린팅 온도죠. 재료의 온도를 살짝 한 5도 정도만 높여서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지금 빌드 플레이트 온도는 여름철이라서 제가 조금은 낮게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출력이 속도가 빠를 때는 아무래도 재료의 압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즐 온도는 살짝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3D 프린터를 직접 하게 되면 출력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리를 이용해서 서포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출력물의 상태에 따라서도 특정 속도를 올려가지고 출력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하나는 나중에 다 출력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이 모양 자체가 저 안쪽에 머리 끝부분에 붙은 서포트가 조금 떼기 힘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바깥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